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제 저녁부터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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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었던 스팸 김치찌개. 원래 어제 맛있는 녀석들의 전체가 나와서 거의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지금 전이 없어서 스팸이랑 비엔나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불닭볶음면. 원래 여기다가 면을 넣을지 라면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불닭볶음면도 땡기길래 그냥 따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섞어서. 명절 다음날은 이렇게 매콤한 것들이 땡기죠. 요거는 인터넷에서 산 문중김치, 요거는 생김입니다. 요거는 쌀밥이에요. 요거는 초속전차. 맛있겠다. 그치, 그치. 김치. 밥에 싸게다. 통통한 비엔나에 스팸. 와, 딱 죽인다. 마구마구 뽀개서. 김.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야밤에 뭐가 먹고 싶을 땐, 그때 먹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면, 아, 내일 먹어야지, 이러고선 생각하면서 행복함에 잠들잖아요. 난 그랬던 것 같아요. 맛있다. 내가 끓이는 밥은 못 찍었는데, 김치, 다진 마늘. 오늘은 엄마랑 신랑도 먹어야 돼서 그냥 일반 고춧가루. 그리고 멸치 액젓. 그리고 오늘은 고양이 맛 슬슬슬 진짜 맛있어요. 절대 먹고 남은 게 아니고 제걸 따로 떨은 거예요.
이렇게 찌개 안에 들은 것처럼 약간 기름에 볶아지고 끓여져서 볶음 김치. 쓰러운 김치 맛도 좋은데 이런 생김치에 시원한 맛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김에다가 불닭볶음면. 아, 예스. 거기다가 김치찌개 김치 하나. 와후. 밥이랑 불닭볶음면이랑 김치랑 김 싸먹은 건 되게 맛있단 아니었어요. 지저분. 좀 짜긴 하겠지만 마지막 한이에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요즘 너무너무너무 빠진 것 같아. 너무 잘 먹었고요. 역시 김치찌개는 제가 음식을 막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김치가 맛있고 여기에 요즘에 백선생님 영상을 좀 보는데 액젓을 좀씩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요즘 넣어보고 있는데 말도 못해. 약간 뭔가의 감칠맛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에. 그리고 김치도 얼마 먹지 못했지만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고요. 생김은 사랑입니다. 불닭볶음면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기다린 시간에 보람이 있었군요. 너무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매콤한 거 드시면서 느끼함을 해장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안녕!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